안녕하세요. 골프 레시피2의 임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아, 재경 씨. 네. 골프 많은 분들이 진짜 골프 어렵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네. 어려울 때마다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기본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드라이버하고 아이언샷하고 스윙이 틀린가요? 뭐 이런 분들은 많이 궁금해하는데 사실 스윙은 다 똑같거든요. 네. 볼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뭐냐면 볼의 위치가 드라이버는 어퍼블로 들면서 맞아야 되고 아이언은 다운블로로 채가 떨어지면서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아이언은 중앙에 두는 거예요. 머리 있는 위치에. 예? 네. 내가 머리 있는 위치에 바로 눈 밑에 눈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여기에 두는 게 좋아요. 아. 자, 그러면 아이언은 그러면 어떤 페이스가 맞을 때 어떤 모양으로 맞아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요렇게 놓으면 헤이스가 여기 7번 아이언이에요. 로프트가 이래 있으면 아이언은 맞을 때 로프트가 요렇게 맞아야 돼요. 아, 요렇게. 네, 세워져서. 세워져서. 네, 자, 요게 어프로치 웨지예요. 네. 52도. 52도도 맞을 때 요렇게 맞아야 돼요. 아, 이렇게요. 네. 그 아이언은 헤이스가 세워져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임팩이 이렇게 있으면 공이 요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드레스라면 로프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아이언은 이렇게 맞아야 돼요. 헤이스가 세워져서 정말 제일 큰 차이점인 거예요. 네, 채가 맞는 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아이언이 기본. 네, 기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마추어들이 이런 분 계세요. 나는요 7번이나 피칭 웨지나 뭐 8번에 거의 똑같아요 이런 분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맞을 때 이렇게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그렇죠. 페이스가 이렇게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맞아야 된대. 자, 이제 제가 드라이버하고 아이언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다 그랬죠. 저희 지난 시간에 네, 이걸 네. 듣고 싶어서 아마 그렇죠.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드라이버는 휘두르는 데 맞으라 그랬죠. 네. 아이언은 떨어지는 데 맞아요. 아이언은 채가 헤드가 땅에 떨어지는 데 맞아야 돼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스윙을 하는데 요 골프 스윙이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들었다 휘니시까지 쫙 하는데 대개 1초 20에서 1초 25면 다 끝나요. 근데 1초 25에 끝나는 스윙인데 요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착 채를 떨어뜨리는 거는 진짜 0.01초 요 짧은 순간에 탁 떨어지고 휘니시가 돼요. 이게 드라이버는 티 위에 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휘두르는, 그러니까 휘두르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렇죠. 아이언은 땅에 있으니까 똑같이 휘두르면서 맞는 순간에 제가 떨어지고 휘두르야 돼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드라이버가 떨어진다면 네. 땅에 찍히겠죠. 네. 그러면 자, 그러면 떨어뜨린다는 게 뭐냐. 망치로 못 박을 때. 네. 못 박을 때 망치를 들고요. 이제 못 씁니다. 그 못이 쑥 들어가요. 근데 못을 잘 못 박는 분은 이래요. 아... 여기서 힘이 똑같아요. 놓지를 못해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는 너무 잘해요. 이 사이드로 들어서 놓친다니까 못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을 치다 보면 이렇게 연습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떨어뜨리는 걸 연습하시면 네. 제일 채가 무거운 게 헤드가 제일 무거운 게 샌드웨지예요. 클럽 중에. 요 샌드웨지를 들어서 요 거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어드레스 딱 해서 체중을 아이언이 제일 자 떨어뜨리는 거하고 채가 맞을 때 요렇게 돼야 된다 했죠. 요렇게 페이스가 되려면 내 손으로 만들면 안 맞아요. 내 체중 자 한번 여기 와서 한번 재경씨 한번 봐보세요. 네. 어드레스 하면 로프트가 요렇게 있죠. 네. 내 체중이 왼발에 요렇게 체중 여기 한 80% 실리면 요렇게 잡은 채가 요렇게 돼요. 내가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체중이 두면 요렇게 돼. 근데 체중을 넣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여기가 싹 돌아가면서 요렇게 되면 그렇죠. 오, 딱 되네. 돌아가면서 왼발에 다 실리잖아요. 그럼 네. 체중이 요렇게 돼요. 헤이스가 요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떨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채 헤이스를 제가 첫 번째 설명을 들 때 아이언은 무조건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맞추려면 체중이 왼발에 오면 임팩트 왼발에 오면 요거는 자연이 돼요. 아, 이걸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억지로 만들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내가 지금 더 설명하면 맞을 때 절대 체중이 왼발에 80% 와야지 이 발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발에 있으면 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체중은 이렇게 왼발에 와주면 페이스는 자연히 이렇게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근데 체중이 이 왼발에 오기 위해서는 스탠스가 너무 넓으면 못 온다는 거예요. 스탠스가 어깨. 그렇죠. 어깨 넓은 만큼이나 조금 좁아도 돼요. 네. 그래서 착 체중이 날렵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공이 여기 있잖아요. 네. 공이 여기 공로 있는 이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 이 자리에 이걸 소리라 그래요. 페이스미프. 요 소리 공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뜨리는 탕 떨어뜨리면서 휘두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 백스윙 싹 들면 여기서 떨어뜨리면 벌써 늦어요. 제일 탑 위에서 몸이 돌면서 탕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렇게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는데 아, 어떤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네. 이 몸이 돌면서 몸이 왜 돌아오는 거는 뭐죠? 체중 이동이죠. 체중 이동이 되면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러세요. 떨어뜨리라니까. 몸은 하나도 몸은 안 움직이죠. 제가 이거는 그리기도 안 나고 안 맞는 거예요. 떨어뜨리면서 회전을 또 해줘야 돼요. 백스윙 들어서 다운스윙 시작이 이 웹 회전이잖아요. 이 히 골반이 돌면서 이 체중이 이 발바닥 바깥쪽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오면서 체가 이렇게 탕 떨어지면서 피니쉬가 되는 게. 그게 아연하고 드라이브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서 무조건 볼만 때리는 게 아니고 내가 눈으로 가상을 해야 돼. 내가 볼이 여기, 볼이 위치가 여기다. 자, 백스윙 들어서 몸 돌면서 돌면서 체중 이동되면서 놓는다. 탁. 여기에 패대기를 친다. 탕. 여기에 패대기 친다. 탕. 그러면 소리가 지금 탁탁 나죠. 네. 요런 소리가 났을 때 공을 딱 놓고 멀리 칠라 할 필요도 없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들었으면 여기 놓는다. 오. 소리가 쫙 나요. 예. 네. 요러면 아이언이 다 가는데 이제 요럴 때 어떤 느낌이 나냐면 네. 몸이 돌면서 체가 내가 탁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휘니쉬가 되잖아요. 떨어뜨릴 때 힘이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 팔에 힘을 이렇게 주면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잡는 거죠. 네. 그냥 여기서 힘이 다 빠져버려야 돼요. 아... 탁 떨어뜨리고 빠지면 내가 휘니쉬가 벌써 여기 와 있어요. 휘니쉬가 내가 안 만들어도 와 있어요. 그럼 이래 돼야 아이언샷이 손맛이 나면서 그린에 떨어져서 스핀도 걸려요. 네. 탁, 탁 스핀도 걸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못하시고 전부 잡고 미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 어떨 때 보면요, 이 팔로스루가 커야 멀리 간다 해서 막 이 아크를 크게 하시는 분은 진짜 손만 안 납니다. 엘보 오고 막. 이렇게. 오히려 떨어뜨리고 자연스럽게 회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 잘 치시는 분들 보면 연습장에서 어떤 연습 하나 하면요, 세게 치는 게 아니고 떨어뜨리는 연습해요, 이랬다가. 그냥 툭툭 떨어뜨려. 그렇죠. 몸이 돌면서 쓱 갔다 그래 그냥. 떨어뜨리면서 휘니쉬 쩍쩍 하는 연습이에요. 이건 이제 스윙만 빠르면요. 그냥 그리 다 나거든요. 그래서 골프 스윙은 힘으로 치여서 그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스피드로 의해서 그리가 나는 거지 절대 힘으로 해서 그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언 칠 때 이렇게 채를 탁 몸이 돌면서 탁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휘니쉬 되잖아요. 그러면 기분에 아 내가 좀 덜 친 것 같다는 느낌 나요. 근데 그게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제 내가 떨어뜨리고 휘니쉬를 쫙 하면 아 기분에 내가 힘을 좀 덜 쓴 것 같은데요 하는 느낌 나거든요. 근데 그게 바른 거예요. 힘을 쓰면 안 돼. 안 맞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이언을 일단 떨어뜨리는 게 핵심인데.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드라이버하고 아이언이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아이언을 연습할 때 프로님이 예. 보통 많은 아마추어들이 떨어뜨린 거 연습한다고 막 이쪽에 떨어뜨리고 막 다 떨어뜨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까 프로님께서 얘기하신 이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떨어뜨려야 되는 재경 씨가 이제 공을 치는데 네. 여기 공이 있어요. 네. 근데 공을 치울게요. 자, 요 자리예요. 네. 요 자리에 떨어뜨리는 연습해보세요. 안 돼요. 그죠? 아니 진짜. 네, 안 되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오. 그게 왜 안 되냐면 네.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게 돼야 되거든요. 여기 힘이 다 빠져버려야 되는데
잡고 가서 그래요. 아, 이게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제 아마 버디인들도 직접 해보실 텐데 아마 저 마음을 알아요. 저는 약간 떨어뜨리려고 한 건데 탄소리가 안 나요. 탁 나와보세요. 힘을 탑에서 빼버려요. 자, 오케이. 이렇게 떨어뜨려져 공이 있으면 멀리치려 하지 말고 놓아 한번 나와보세요. 힘을 놔볼게요. 탁 나와보세요. 그렇지. 와. 그래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언과 우드가 다른 게 체가 떨어지는 건데 아이언은 드라이버랑 맞을 때 10도가 18도가 돼서 맞아요. 네, 이렇게 업업을. 그렇죠. 근데 아이언은 각도가 23도가 18도 되게 이렇게 세워져서 맞아야 돼요. 요게 요렇게 돼서 맞잖아요. 그러면 7번도 똑같고 9번도 똑같고 피칭도 똑같아요. 거리가. 네. 그래서 저 체 요렇게 세워지면서 맞아야 되는 거는 체중이 들어가 있으면 왼발에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페이스가 이래 돼요. 그래서 그 아마추어 골퍼들이 그 연습을 이런 연습을 하면 바로 느낌이 와요. 어드레스 해서 네. 체중을 여기다가 거의 80% 둬요. 네? 네. 이 다리는 그냥 힘이 없어요. 그냥 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팔만 들었다가 체를 놓잖아요. 그리 다 가요. 그래서 체중이 아이언은 절대 페이스가 세워져서 맞아야 되는데 누워서 맞으면 절대 터치가 안 나온다.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스윙이 1초 20에서 25에 다 끝나는 스윙인데 임팩트 체가 떨어져야 된다. 떨어져요. 아니, 떨어뜨리고 피니시 가는 거예요. 여기 공이 있었던 자리를 잘 생각을 해놨다. 그 부분에 떨어져. 그래서 이제 옛날에 외근하면 프로 선수들이 오늘 잘 쳤네 하면 예, 오늘 체가 정말 너무 잘 떨어졌어요. 이래 표현을 해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느낀 대로. 그냥 오늘 정말 체가 너무 잘 떨어졌어요. 샷이 너무 잘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잘 좋았습니다. 이래 이야기 안 해요. 체가 정말 잘 떨어졌습니다. 샷 잘 되는 나라. 그게 정말 힘 빼고 딱 떨어지는 그럼요, 거죠. 체가 떨어지고 휘니시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체를 떨어뜨리라니까 어떤 분은 오해해갖고 이런 분이 계세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떨어진 건데요. 그래, 떨어진 건데 것 같은데, 네. 체중이 와야 되잖아요. 네. 체중이 와야 체가 이래 되죠. 그러니까 백스윙 들어서 몸이 돌면서 탁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감을 찾으려면 이렇게 연습하면 되게 좋아요. 아이언 7번을 가지고 백스윙 50%만 합니다. 50%에서 몸 돌면서 탁. 예? 그냥 이 거리하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탕탕 놓는. 오. 탁 놓는 요 연습. 스냅을 탁 이렇게 놓는 거. 요게 아주 그 임팩 순간에 짧을 때 체를 탁 놓는 거라 아이언샷을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경지에 아직 못 갔어요. 그게 안 돼서. 네, 그래서 투어 프로들 공치는 보면 미국 같은데 대회 보면 착착 백스핀 착 걸리잖아요. 네. 딱 그린이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 헤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스핀이 걸리는 거지. 네. 이렇게 잡고 가면 공이 덜 굴러요. 그런데 아까 저 소름 돋았었어요. 정말. 쫙 하죠. 네, 이게 딱 치는 순간 체가 떨어지기만 했는데 공이 딱 맞는 딱 임팩트 손맛이 달랐던 그렇죠, 것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아이언은 떨어뜨릴 줄은 똑 드라이브하고 똑같은데 떨어뜨리는 거다. 그 다음에 임팩트는 체중만 왼발에 임팩트 때 한 7, 80% 가 있으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체가 세워지거든요. 네.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네. 네. 와, 오늘 정말 아이언의 기본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드라이버 때도 뭔가 휘두르라는 말에 오! 이거다 했었는데 드라이버는 휘두르라, 네. 아이언은 떨어뜨려라 이렇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 기본이라는 게 사실 많이 거창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은 걸 오늘 우리 사부님께서 잘 알려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잘 떨어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골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디테일하게 칠라지 말아라. 아이언이 막 각이 어떻고 이렇게 막 어떤 막 항상 보면서 친구분의 임팩트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절대 골프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스윙이.
네. 연습장 가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번 연습장 가셔서 방금 네. 제가 했던 그 떨어뜨리는 거 꼭 그렇죠, 그렇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리를 많이 낼 필요도 없어요. 네. 떨어지기만. 네. 떨어지기만 하면 이제 감을 느끼면 임팩트 감을 느끼면 이제 스윙만 크게 하고 빨라지면 되거든요. 네. 예. 여러분 정말 저희가 스윙의 기본 그리고 네. 드라이버의 기본 아이언 네. 기본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오고 있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말이죠.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프로그램은 네. 뭐 싱글 핸디캡부터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골린이를 위해서 네. 한번 우리가 한번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볼까요? 오, 골린이 특집을 네, 그럼 골린이 준비를 한 예. 골린이 분들이 많이 저 제정신 똑딱이를 배워야 되느냐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뭐 그거 있잖아요. 좋습니다. 예, 다음 한번. 시간도 한번 기대를 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프로님 저희 네. 인사할까요? 네. 버디님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